1919년 3월 11일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6살 전후의 어린 여학생들이 벌인 항일운동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일제강점기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박재혁 의사, 조선인을 산업하는 일본 경찰에 대항했던 박 의사는 현장에서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제 수탈의 중심지였던 부산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시민들이 주축이 된 항일운동이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450여 명의 위패는 제대로 된 참배조차 어려운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독립운동 기념공간도 없습니다. 8.15 날에 충렬사에 가서 참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참배할 장소가 없어서 관계도 없는 임진왜란 송상현 부사가 계신 곳에 가서 참배를 지금까지 76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산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부산의 독립운동사를 총망라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과 기념탑, 위패봉안소, 참배공원, 학습장 등을 만들어 후대의 역사를 전하자는 겁니다. 지난달 부산 광복회와 부산발전 시민재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여야 국회의원 등 13인을 공동 대표로 하는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개관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부산의 독립운동 역사 기념공원이 설립될 때까지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추진위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기념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시민 모금운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념공원 조성 부지로는 부산시장 관사와 북항 일부도 중구 수미루공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